화달칸을 전혀 이제 1943년 1월이 끝나고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월 말 일본 제17군 사령부 제38사단과 제2사단 후위부대인 야노대대의 대략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2사단의 일부 병력이 세기라우강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본군과 미군이 대치한 전선은 보네기강 유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지역은 거달카넬 섬의 북서쪽 끝부분입니다. 야쿠타케 중장을 비롯한 제17군 사령부가 철수를 위해 먼저 에스페란스 곳 부근에 도착했는데 거달카넬 철수 명령을 가지고 왔던 이모토 쿠마오 중좌가 제17군 사령부와 동행했습니다. 이모토 참모는 근세 일본군 역사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하에서 사령부를 이동하는 경우는 제17군이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준비하던 일본군 부대 중에는 1942년 10월에 2차 대전투에서 연대기를 분실한 제2사단 제29연대도 있었는데요. 1943년 1월 말까지도 아직 연대기를 찾지 못했다는 언급이 일본군 기록에 나옵니다. 또한 일본군 사령부는 거달카넬 철수에 대해 일단 함구령을 내리긴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철수를 위해 이동한다는 소문이 전군에 신속히 퍼져버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야노대대를 포함한 제2사단에서 후위를 맡은 부대는 총후위 부대라고 명명되었고 마츠다 노리히로 대좌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철수와 관련해 거달카넬 전역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2사단장 마루야마 마사오 중장은 오쿤보나 부근에서 미군이 급속도로 다가오자 부대를 일찍 철수시켰는데 이건 사령부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인 행동이었고 당시 제17군 사령부는 이를 상당히 안 좋아했습니다. 거기다 2사단이 계속 예정보다 일찍 퇴각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17군 미야자키 참모장이 2사단 타마키 참모장에게 1월 30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17군 참모장은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으로 2사단을 질책하는데요. 미야자키 참모장은 2사단이 전방보다 후방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후방은 사령부에 맡기고 적을 상대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라고 말합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서 타마키 참모장은 2차 대전투,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 직전에 스지 마사노부의 흉기에 넘어가서 카와구치 우익대장을 전화로 보직 해임했는데요. 결국 카와구치의 해임에 관여했던 2사단장과 참모장이 이제 똑같은 취급을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마루야마 사단장은 2차 대전투도 패하고 철수하면서도 이렇게 찍히다시피 해서 1943년 6월에 참모본부로 보내지고 1944년 3월에 예편돼서 자기가 전투 하루 전 밀어냈던 카와구치처럼 거달카날이 군경력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 일본군 본거지가 있던 타사파론가에서 승선지인 에스페란스 곳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km. 먼저 도착한 38사단은 최소 5-6일에 걸쳐 이 거리를 행군해서 하루에 소화하는 거리가 적었고 또한 2차 대전투 때의 정글, 산길 행군과는 달리 해안 도로를 따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과달카나를 탈출한다는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 퍼져 군의관이었던 하세가와 히데오 중위의 회고를 보아도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행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군을 할수록 운송수단이 없어 보급을 못했던 물자 등에 가까워져서 1월 29일에는 고기 조각이 들어있는 미소 같은 것도 배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 행군과는 다른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일본군이 대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낙오자 없이 승선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쇼틀랜드 기지에 집결한 일본 구축함 부대가 제1차 수송을 위해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제1차 수송에 동원된 구축함은 호위 8척과 수송 12척을 합쳐 총 20척. 이 대규모 수송대는 곧 미군 해안 감시병의 눈에 띄고 1차 51대, 2차 41대로 구성된 캐터스 항공대가 출격해 일본함과 호위기들을 맞이합니다. 이 공습에서 일본함대는 큰 피해는 없었으나 구축함 마키나미가 지근탄으로 좋다 불능이 되고 다른 구축함 두 척이 마키나미를 호위하기 위해 남게 됩니다. 나머지 구축함들은 다시 과달카날로 달렸습니다. 제1차 수송 대상인 제38사단은 카민보만과 에스페란스 곳 두 군데에서 함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2월 1일 일본군의 남쪽 퇴로를 막기 위해 미군은 일본군 위치에서 멀지 않은 베라휴 부근에 23사단 132연대 2대대에 추가 병력을 상륙시켰습니다. 또한 동쪽의 미군 주력은 2월 1일에 야노 대대가 지키는 보네기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1차 수송 대상 병사들은 1일 오후 8시부터 승선지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길을 잃은 부대가 큰 소리로 다른 부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해안에서 총성 한 발이 들려 지휘부에서 조사에 나섰는데 부상이 심한 어느 병사가 동료의 부축을 받고 왔으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노 타다요시 제38사단장은 제17군 참모장에게 철수가 시작될 때 움직이지 못하는 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군은 승선 준비를 오후 9시까지 마치고 함대 도착 예정 시간인 오후 11시까지 기다렸지만 구축함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 이윽고 에스페란스 곳에서는 오후 11시 40분 카민범 안에서는 자정에 구축함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구축함 부대는 사보섬 근방에서 미 어뢰정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상륙정들을 해안으로 보내 본격적으로 병사들을 배로 올렸고 약 2시간여 만에 작업을 전부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에서 약 1,500명의 병사가 승선지에 집결이 늦거나 상륙정 한 척이 전복되어 배가 모자라는 바람에 시간 내에 오르지 못하고 남겨졌습니다. 야쿠타케 제17군 사령관은 먼저 철수하는 사노 38사단장과 작별하면서 과달카나를 탈환하지 못한 것이 유감으로 남는다고 말했고 또한 육군과 해군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큰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을 전부 태운 일본 구축함들은 곧 부겐빌 섬으로 출발했으나 구축함 마키구모가 사보섬 남단에서 기뢰를 건드려 기동불능이 되었고 동료 구축함의 어뢰로 자침됩니다. 일본 함대는 2월 2일 오전 7시 30분 뉴조지아섬 부근에서 캑터스 항공대의 공습을 받지만 피해 없이 벗어나는 데 성공하고 오전 11시 쇼틀랜드 기지에 입항합니다. 제1차 수송에 참가했던 코야나기 토미지 제독은 구축함에 탄 육군 병사들의 옷이 매우 더러웠고 행색의 초췌함이 극에 달했으며 겉으로는 기쁘겠지만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음식 소화도 잘 못 시키는 등 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일본군은 제1차 수송에서 4,935명의 병력을 과달카날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고 수송에 참가한 구축함 20척 중 한 척을 상실했습니다. 2월 1일에 베라유 근처에 상륙했던 미군 132연대 2대대는 다음 날인 2월 2일에 주력이 상륙지점에서 약 5.5km 떨어진 티티 부근까지 진출했습니다. 한편 일본 2사단은 17군 사령부로부터 제1차 철수가 성공했다는 통보를 받고 주력은 에스페란스 곳으로 퇴각하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전방을 지키던 야노 대대 등도 퇴각을 시작했고 미군은 보네기강을 건너 일본군이 이미 퇴각한 것을 발견합니다. 2월 3일에는 후방에 있던 제2사단 사령부가 에스페란스 곳 근방에 도착했고 2월 4일까지 미군은 별다른 전투 없이 우마사니강 근처까지 진출했습니다. 서쪽 해안에 상륙했던 병사들은 보급품과 야포 등을 보강했으나 전선을 넘어 진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일본군도 이 부근에 대대 규모의 미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제2차 철수는 2월 4일 밤 예정이었습니다. 2월 4일 오전 11시 30분 다시 구축함 20척이 쇼틀랜드에서 과달카날로 떠났습니다. 당시 일본 호위기는 제로전투기 29대였는데 역시 이번에도 미군 항공대와 공중전이 벌어지고 구축함 3척이 손상되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는 과달카날에 도착합니다. 제2차 철수는 별 문제 없이 야쿠타케 제17군 사령관 등 제17군과 제2사단 수뇌부와 3,921명의 병사들을 과달카날에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다음 날인 2월 5일 정오경에 쇼틀랜드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쇼틀랜드에는 타나베 모리타케 육군 참모차장이 야쿠타케 사령관의 영접을 나왔는데 일본 기록에는 두 장성이 서로를 맞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차 철수까지 끝나고 이제 총후위 부대의 마츠다 대좌가 전체 과달카날 일본군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제 야노 대대를 포함한 후위 부대가 과달카날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구축한 부대를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보낼 수 있을지도 당시는 확실하지 않았고 당시 일본군은 철수 작전을 시작하면서 과달카날에서 가까운 러스엘 제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구축함 없이 상륙정 등으로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그야말로 위험천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지휘부는 후위 부대가 과달카날을 탈출할 수 있을 확률을 50%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2차 철수가 끝난 2월 5일 아침의 전선 상황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미군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급한 진격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군은 147연대를 대신해 25사단 161연대가 동쪽 해안을 통한 공격을 맞게 됩니다. 마츠다 대좌와 지휘부는 5일 새벽 퇴각을 시작해 오후 5시경 카민보만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병력을 서쪽 해안의 미군 쪽으로 파견했습니다. 2월 6일 오후 부겐빌섬에서 일본 육해군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3차 구축함 수송을 실시할 것이냐 여부, 제8함대 사령장관 미카와 제독과 제1,2차 철수를 이끈 하시모토 제독이 참석했고 각 구축함 함장들도 전부 참석했습니다. 육군에서도 타나베, 미야자키 참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축함 없이 상륙정 등을 이용하자는 해군과 한 번 더 구축함 파견을 요구하는 육군의 의견이 대립되어 논의가 평행선을 그었으나 구축함 6기카제의 스가마 료키치 함장과 하마카제의 카미히 히로시 함장이 남은 육군 병력에 대한 구축함 수송에 찬성하고 나머지 함장들도 전부 찬성해서 결국 구축함을 이용한 제3차 철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야자키 참모장은 막판에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호노마 참모를 하시모토 제독에 보내 직접 작전 실행에 대한 확답을 받습니다. 구축함 수송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은 후위 부대에 6일 오후 5시 35분경 전달되었고 곧 전방에 남아있던 후위 부대 전부에 카민보만으로의 총퇴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월 7일에 동쪽의 미군은 우마사니 강을 넘어 진격했으나 일본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2월 7일 밤 일본 구축함 18척이 카민보만에 도착해 마지막 1796명의 병사들이 과달카날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에 미군이 에스페란스고 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놔두고 간 중화기만 있을 뿐 일본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일본군이 이미 떠나고 나서의 미군의 진격 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이 3차에 걸친 일본군 철수를 막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일본군이 다시 공격을 위해 증원부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홀지 제독도 2월 8일이 되어서야 패치 군단장에게 연락을 받고 일본군이 퇴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월 7일 밤 마지막 일본군이 떠남으로써 과달카날 전역은 막을 내렸습니다. 1942년 8월 7일 일본군이 건설하던 비행장을 목표로 미 해병 제1사단 병력 1만여 명이 상륙하면서 시작된 과달카날 전역은 정확히 6개월 만에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이래 계속 승승장구했던 일본이 첫 번째로 큰 패배를 당한 것이 미드웨이라면 일본의 공세가 수세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전황이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과달카날입니다. 또한 1943년부터 미국과의 생산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과달카날 패배에 아픔을 싣고 있는 일본은 이제 더 큰 난관에 몰리게 됩니다.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 작전명이 케호 작전이었는데 왜 케호 작전으로 이름을 지었느냐에 대해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케호 작전명의 케는 바로 사자성어 권토중례를 일본어로 읽은 켄도 초라이의 맨 앞글자를 따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권토중례가 한번 실패해도 다시 힘을 길러 다음번에 성공한다는 뜻이니까 철수 작전을 짜면서도 이번에 패배를 바탕으로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마음이었나 본데요. 과연 이후에 벌어질 태평양 전쟁 전투는 일본군의 뜻대로 흘러갈지 앞으로 재미있는 내용으로 계속 이어질 태평양 전쟁 시리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